자, 무시무시한 고관절 골절이 찾아오기 전에 고관절 건강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 고관절 어떤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발 모양 보이시죠? 제자리 걷기. 첫 번째 방법은요. 사각형 모양으로 놔두고요. 정 가운데에 이렇게 서시면 됩니다. 이렇게 병정들처럼요. 이렇게 해가지고 30번을 이렇게 걸으시면 됩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예. 너무 맞아요. 앞으로 가시는데. 예, 예, 이렇게 하세요. 예. 본인이 그냥 여기에서 내가 똑바로 걷는다, 제자리를 걷는다라는 느낌으로 선생님, 그냥 선생님도 예. 지금 많이 벗어나셨는데 맞아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약간 뭐 창피해서 그런지 예. 바로 지금 접으셨거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30번을 정확히 해주시면 예.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25. 아니, 30번 아니에요. 저는 좀 이게 좀 심한 편이라서. 선생님, 예. 다섯 번을 남겨놓고 25 발자국에 이렇게 왔습니다. 예. 이건 어떤 걸 뜻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네. 제가 이제 다리를 한쪽으로 많이 꼬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이쪽으로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예,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두 분 선생님들을 한번 측정을 해보고 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재 선생님은 네. 시범을 보이면서 네. 앞으로 많이 나오셨는데 왼쪽으로 좀 많이 치우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좀 틀어져 있다. 예. 하나, 둘, 큰 셋, 걸음. 넷, 다섯, 아이고, 네, 여섯, 천천히.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다섯, 여섯, 들어야지, 열일곱, 팔. 열여덟, 그렇지. 열아홉,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스톱! 동작 그만! 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자, 가만히 계세요. 자, 박정희 씨는? 박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요 두 개의 같이 해당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왼쪽으로 지금 약간 치우쳐져 있는 상태에서요.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서 있을 때 똑바로 이렇게 서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구부정해가지고 축이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나도 모르게 이제 축이 이렇게 앞쪽으로 맞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걷는 동작을 하다가 앞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왼쪽으로 지금 살짝 지금 기울어져 있으세요. 왼쪽 무릎에 그 절골술이라는 오다리 교정을 하는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왼쪽 다리가 지금 좀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5도 정도 틀어져 있는데 지금 왼쪽 무릎은 불편감이 있으셔가지고 앉았다가 일어나셨을 때 조금 불편하시다고 보통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오른쪽을 좀 더 사용을 잘 하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살짝 더 기울어지는 쪽으로 저 진행이 됐던 걸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무릎 절골술 받은 게 예. 저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김영자 씨는 우측 약간 이렇게 뭐 15도 그러네. 정도 기울어 맞아요. 예. 지금 여기 김영자 선생님의 엑스레이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간격이 약간 좁아져 있고요. 그리고 끝부분만 관절 소견이 약간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이 또래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엑스레이 소견이 되고 심하게 관절염이 온 소견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쪽만 과부하를 계속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고관절 주위의 근육을 강화를 시켜서 불균형이 오는 것을 막아줄 필요는 있겠어요.